봉골레 파스타랑 감태 김밥을 싸려고 합니다. 요걸로 김밥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태김밥은 또 처음인데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구운 감태가 맛있을 것 같아요. 어, 향! 감태향! 두장 향 장난 아니다. 그냥 이대로 먹고 싶다. 맛있겠다. 벌써 맛있겠다. 그니까 단무지, 오이. 오이는 좀 많이. 와, 오이 향에 감태 향이 미쳤다. 벌써 맛있다. 어, 너무 맛있겠다. 해자네요, 해자. 아이, 그럼요. 말아봅니다. 오, 김밥보다 싸기가 수월하다. 뿌실뿌실해서 그런 거. 우와. 대박이다. 이건 한 5,500원 받아. 내가 그때. 아, 감태잖아. 저기 다른 데 가. 성수동 가면 언니. 9,000원인가? 15,000원이다. 에휴, 너무 도둑놈이다. 만료는 저해. 아이, 지지. 잠시만 냅두고 엄청 익긴 해. 파스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와, 대박이다. 너무 이쁘다. 꼬다리 한번 맛봐도 될까요? 응, 응, 응. 꼬다리 드셔보세요. 어때요? 향긋해요? 진짜 맛있다. 크레미한 음료수입니다. 그래. 와, 이건 더 커. 맛있겠다.
오늘은 네 감태 요리를 해봤어요. 오 감태 김밥을 먹을까 파스타를 해먹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두 개 다 하자. 그래서 두 개 다 해봤습니다. 너무 맛있는 상품이다. 레스토랑 비주얼 아닙니까? 완전 레스토랑 비주얼인데요. 이거 섞어볼게요. 네. 저희가 막 감태를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아까 맛봤을 때 맛있더라고. 가끔 먹는데 그중에 여기 감태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 여기 되게 유명하더라고. 여기 파스타는 정글하겠지. 잘 먹겠습니다. 맛있네. 두 개 감칠맛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면도 너무 잘 삶으셨다. 잘 삶았지? 고기는 좀 아리다 그래서 먹을 게 없다. 그냥 육수용이네. 감칠김밥. 그때 장난 너무 크게 썼나봐. 진짜 커. 부은 감태가 맛있다. 감태김밥 진짜 처음이야. 부은 감태는 처음 먹어봤어요. 아니 근데 일식집 가면 그냥 감태김밥 이런 거 왜 이렇게 동그랗게 싸져 있는 거 있잖아. 명란 감태 같은 거? 그거랑 또 다른 매력이다. 난 구운 감태가 더 맛있다. 어 나도 내 개인 취향으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싸드셔보세요. 프레쉬하면서 밥도 조금 들어가고. 진짜 맛있다. 누가 했니? 누구세요? 이 크림이랑 감태랑 잘 어울리네. 감태 크림 파스타도 맛있을 것 같은데. 바지락 술술도 맛있는데. 안주로 많이 드시나봐요. 난 근데 바지락 술 때문에 잘 안 시키게 되더라고. 안주로 어디 가면. 뭔가 그래 요즘 밖에 술을 잘 안 먹어서 그런가. 대표님 저희 회식 안 한지 너무 오래됐어요. 요즘 회식 문화가 이제 간단히 점심 먹고 이제 점심도 제가 하잖아요. 이건 회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회식도 복지예요. 미수윤 오늘 회식 가고 싶어? 네. 아, 그럼 미수윤이 먹고 싶은 대로 가보자.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면 안 돼요. 퇴근했을 때면 항상 없으시던데. 왜 어디 가? 집에도 안 들어오신다고 그러고. 기력이 아빠인데 뭐 어디 가겠노. 집 밖에 들어가다. 우리 아들이랑은 밴쿠버에 있거든. 올해로 3년차. 외로우시겠다. 1년까지는 좋았는데 잘 외롭긴 하대. 오늘도 달러 붙여줄까? 오늘 그럼 회식 없던 걸로 해요. 오늘 잘 먹었다. 감태김밥 싼다고 한 지가 언 한 달. 진짜 드디어 싸졌습니다. 이거 사놓은 지도 한 달이 넘었어. 한 달이 뭐야?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미스 윤이랑 회식을 갑니다. 약간 미스 윤이 회식 가자 해가지고. 오늘 저희 사장님이
회식 간다니. 그래서 오늘 고기 먹으러 갑니다. 고기 가야지. 사장님 오늘 많이 먹어도 돼요. 아이 뭐야, 나 마음껏 시켜. 마음껏 먹는다고. 먹지도 않지만은 무슨 다이어트 한다고. 아이 말만이 해요. 오늘은 진짜 많이 먹어요. 미스유는 진짜 많이 먹어야겠다. 보니까 감사해요. 그래, 저희 부모님도 그런 말 안 해주는데 역시 사장님밖에 없어요. 그래, 제가 30년 동안 다니는 이유예요. 와, 맛있는 냄새. 웨이팅인가? 너무 오랜만이야. 밖에서 술 먹는 거. 짠. 아, 시원해. 제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제 와이프가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아, 남편분이시구나. 네, 일단 맛있게 보여드릴게요. 네. 너 많이 올린 거 아이가? 아니요, 다 올리죠. 다 올리시는 게 좋아요. 콩수도 올릴까? 콩나물도 올려도 돼. 이 아래에 올려도 돼. 거지 딸딸딸합니다. 거지 딸딸딸이요? 어. 거지 빼고픔처럼. 김치 맛있어? 저희 동네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피자 집을 시켰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시켰습니다. 두 판. 짜란! 짜란! 여기. 짜란! 짜란! 짠, 짠, 짜란, 짠, 짠, 짠. 짠! 아, 아, 좋아. 어, 따, 뜨겁다. 콤비네이션. 맛있나? 여러분. 왜요? 우리 동네 사시는 분들은 여기 피자집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그 리뷰 보니까, 여기 리뷰 보니까 저희 때문에 시켜드셨다고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 아, 유튜버 보고 시켜드셨다면 리뷰 봤는데. 나도. 그 유튜버가 저인가요? 이 동네 사는 유튜버가 있나? 있으면 침묵을 좀 해봐야 되나?
근데 요게는 핫소스 뿌려먹는 게 맛있을 것 같아. 미국 생각이 나네. 사인 미국을 좀 아시나? 브루클린에서 먹었던 피자가 생각이 나네요. 아 그래? 요즘 근데 미국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 뉴욕. 그 다음 언니. 띵띵띵띵띵띵띵띵띵. 병원에는 고쳐질 거면은 내가 갔지. 하스피도 갔지. 어디? 하스피도. 닥터한테 갔지. 근데. 나 아니니까. 그까지 아니고. 응. 그럼 본인이 그 지금 심정은 어떠신가요? 아니 나는 버팔로 운동도 먹고 싶고. 얘기해봐라. 그리고 치즈케이크도 먹고 싶고. 난 미국에 한식 레스토랑도 가고 싶어. 근데 아무것도 못했잖아. 왜 아무것도 못해? 아니 그거에 대한 피자도 못 먹었네. 피자도 못 먹고. 저는 길거리 음식 또 먹어보고 싶고. 막 뉴욕가처럼 뉴욕가가 되고 싶었네. 에너지가 되고 싶었네. 우리 엄마 그랬어. 낯설어 보면서 이 밥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맛있네. 쌀감님은 뭐 하시나요? 저는 언니가 좋아하는 파래 무침을 만듭니다. 해본 지신 적 있으세요? 처음 해보죠. 해주는 거 먹기만 해봤어요. 기대하겠습니다. 파래가 엄청 많네요. 맛있겠다. 그럴듯하나. 한 소금 뿌리고. 오, 맛있겠는데? 한잔 드셔도 돼.
아니겠지. 아, 물어봐야지. 물 또 반찬집 둘싸 한다며. 물어보자. 이건 뭐예요? 아, 어제 이거 시원하게 한다고 냉동실에 올려놨는데 까먹었다 우리 언니가. 아, 제가요? 저 소주는 뭐예요? 말라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엄마 혼났다. 엄마 호캉스 반납다. 맛 좀 보시겠어요? 먹을래요. 괜찮? 응.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맛소금. 맛소금? 아, 소금 안 넣었다. 소금 넣어야 되나? 응. 너무 맛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광주에서 유명한 애호박 국밥 먹어보고 싶더라고. 명화 식당인가? 그래서 한번 비슷하게 끓여봤는데 일단 그 맛은 몰라요. 근데 비주얼은 비슷한데요? 맛있을 것 같아요. 오, 향부터. 와, 이거 약간 해장각이다 언니 느낌. 이거 더 먹어볼까? 응, 먹어봐. 나는 맛이 괜찮던데. 오! 괜찮아. 약간 육개장 그런 느낌 비슷한 거네. 육개장이랑 짬뽕 그 사이 어딘가.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네. 다른 분들은 그냥 하는데 애호박이랑 새우젓이랑 또 짬뽕이잖아요. 저는 새우젓으로 간을 좀 했어요. 아, 그래서 감칠맛이 좀 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선생님. 아, 제가 이제 선생님이 된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어우, 엄청 뜨겁겠다. 진짜. 진짜 맛있네. 고기랑 먹으니까 더 맛있다. 그래? 응. 와, 맛있지? 미쳤다. 와, 대박이다. 알감이가 만든 파래. 맛이 좀 들었나? 맛있다. 와, 아, 이거 또 해 먹을 것 같아. 아, 또 생각날 것 같은데 언니. 그게. 맛있지, 맛있지. 새콤하지 맛있다. 와, 이거 시장 잘 없을 것 같아. 재료도 간단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 드셔 보세요. 광화문이나 여의도에서 팔면은 불티 난다. 인정. 저 한번 혹시 막 그쪽에서 막 판다고 생각해. 애호박도 달달하니. 애호박은 좀 더 넣어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도 괜찮은데. 좋아하시면. 아우, 너무 좋네. 감자님은 가끔 이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혼자 갈 때 술 안 들어도 많이 먹었어요. 그니까? 계란에 부쳐먹으면 맛있어. 술을 한잔 하고 싶은데 뭐 안주는 딱히 필요 없어. 응. 소주 하나 사러 가면서 이거 하나 사갖고 먹는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밥도 꺼내고 냉동실에 밥도 꺼내고 빌바서 편의점 가서 도시락 하나 사하고. 아, 와, 이 레시피 좀 저보기랑 좀 써드세요.
저는 웬만하면 씁니다. 이건 별표도 쳐야겠다, 언니. 뜨거워서 눈물 난다. 근데 명아식당 거기는 이게 뒷다리라서 좀 퍽퍽하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앞다리로 하거든, 게. 아니, 근데 또 무슨 목살을 사자고, 14,000원치 목살을 사자고. 이 4,000원이면 되는 거를. 아, 뜨거워서 눈물. 그러게. 앞다리살 맛있네. 부드럽다. 이 물파래 무침은 잘 없더라고, 반찬가게. 다 건파래. 여기 진짜 조금 당면 넣어도 맛있겠다. 맞지? 기회 맞게 계란 하나 풀어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육개장처럼. 근데 이게 일단은 깔끔하고 맛있어. 맞아. 내가 애호박을 좋아해서 그런지 참 맛있다. 어제 술을 좀 마시고 아침에 해장을 뭐 할지 어제 안 정하고 잤는데 아침에 눈이 떴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야.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어! 그 운명인 거지 지금 우리는. 생각이 나서 저한테 말을 하더라. 아우, 전 국물 리필해 왔어요. 아, 식으니까 이 이거 막 단맛이 확 올라오네. 맛있네. 고마워요, 어머니. 어머니 입맛에 맞다니까 기분이 좋네. 다들 뿌다. 종종 먹겠다. 근데 나 여기 약간 새우젓이 좀 필인 것 같아. 한 스푼 넣었거든. 맛있네. 레시피는 저복이라네. 적어줄게요. 제가 레시피를 안 적어드리는 거는 너무 대충 해가지고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는 제가 안 적고 있거든요. 요거는 적어드릴 수 있으니까 적어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오늘은 분식 특집 오징어 튀김이랑 가래떡 떡볶이를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하세요, 선생님. 네. 약간 비싼 튀김집 가면 파슬리가루 붙여주지. 이 정도면 괜찮다. 느낌 있어요. 오징어를 거기 넣고 현들이 찍히는 거. 보통 장치가 아니시다, 돌린이. 아무야, 나 이 시장을 빠져야 돼. 몇 년에 일했는데. 보통 성지면은 몇십 년도 못한다. 일단 안 묻어지거든요. 이제 튀김 됩니다. 진짜 맛있게 튀겨진다. 이 튀김이 맛있어.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건 초벌, 초벌.
오징어 튀김 몇 개 넣을지 식혜로 담아봐라. 오징어 튀김요. 저는 다리 두 개랑 몸통 두 개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식 특집 느낌으로 가래떡 떡볶이랑 튀김. 네. 오티만 했어요. 여러분, 만두랑은. 네. 처음에 힘을 빌렸습니다. 대기업의 힘을 요금 가져왔네요. 이거는 불량과요. 오티 찍어 먹으면 맛있거든요. 너무 맛있겠는데? 양념을 맛봤는데 맛있더라고요. 하나 갖고 가봐요. 아우, 침돌아. 색깔 장난 아니다. 백종환 선생님 레시피를 했거든요. 와, 이거 보세요. 오, 진짜 맛있어 보이긴 한다. 잘 먹겠습니다. 딱 전형적인 맛있는 떡볶이다. 그냥 진짜 심플이즈 더 베스트 그런 맛. 집에 고춧가루가 좀 매콤해갖고 맵다. 떡도 맛있다. 쫀득하네. 진짜 맛있네. 떡 하나 더 넣어야지. 말랑말랑하네. 딱 맛있는 떡볶이에요, 진짜. 오, 맵다. 이거 좋아하는 맛이다, 맞지? 떡볶이 넣었습니다. 너무 맛있다. 이것도 맛있어. 너무 딱 적당하게 익었어. 저희는 퍼지는 부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맛있다. 너무 기분 좋다. 와, 같이 오티에 비싸. 이거죠, 이거. 맛있거든. 너무 잘 튀었다. 뭐야? 오징어 튀김. 오징어 진짜 부드럽다. 근데 튀김이 약간 그 뭔가 이런 식감이네. 다리. 너무 맛있다. 난리 난다 얘 진짜로. 뭔가 이렇게 갓 튀긴 튀김 자체를 얼마나 먹은 것 같아. 분식집 할까봐. 아니, 또 분식집을 하시겠다. 아, 이 어묵에. 너무 맛있어요. 어묵에. 오티 하나 싹 둘러가지고. 보고지, 보고지. 매. 나도 어묵 하나 먹어봐야지. 진짜 행복한 맛이야. 어깨 너무 맛있어. 진짜 알감이 많이 들어. 딱이야. 근데 진짜 떡볶이에 들어가는 어묵은 비싼 거는 별로인 것 같아. 딱 기본. 제일 저렴한 상어묵, 사과어묵. 공공 김말이요, 공공 김말이. 김말이를 만들까 했는데 이게 나을 것 같더라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딱 기본. 배달시키면 전형적인 김말이 맛. 정말 맛있다.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는 건 진짜 뭔들. 아, 그 얇게 만두가 오늘 먹고 싶었는데 그 부산 당면 만두 있잖아요.
그래서 엇비슷한 걸로 좀 샀어요. 그러니까 엇비슷한 걸로 샀는데 과연 맛이 어떨지? 장면만 가졌던 거. 만족. 괜찮다. 이 당면 만들어서 가격이 저렴한데 이거는 무조건 튀겨야 돼. 맞아. F 이런 거 하면은 이 맛이 안 나요. 맛있어. 진짜 맛있다. 풀무. 맛있을 거 좀 갖다 드릴까요? 각. 탄산. 와, 미쳤다. 불닭 소스에 어티. 지금 많이 먹었어? 여러분들도 가래떡 떡볶이 이거 한번 해드셔보세요. 진짜 간단한데 맛있다. 그래도 파슬리 넣으니까 뭔가 좀 고급지다. 그 조스 떡볶이가 이렇게 파슬리 넣지 않나? 그치? 좀 있어 보이죠? 아, 이렇게 절여 먹는 것도 맛있다. 계란도 야무지게 삶았어. 떡볶이는 게담장이었거든요. 비엔나 넣으려고 비엔나 샀는데 안 넣게 잘한 것 같아. 너무 비엔나 맛만 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계란. 근데 나는 떡볶이가 그래도 이 정도로까지 내 입맛에 잘 맞을 줄은 몰랐는데 다행이다. 진짜 너무 맛있다. 근데 이 떡볶이의 킥은 단맛. 근데 뭐든 밖에서 파는 맛은 내 손으로 만들기는 좀 어려워요. 내 손으로 설탕을 그렇게 때려 넣는다? 내 손으로 조미료를 그렇게 때려 넣는다? 그렇게 완성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밖에 나가면 뭐야, 맛없는 떡볶이를 먹었어. 우리 공통적으로 하는 맛, 우리 엄마가 해준 맛 난다. 어떻게 보면 좀 욕이다. 장사하시는 입장에서는 집에서 먹는 맛이 나면 좀 칭찬 아니야. 그냥 엄마는 건강한 맛으로 해주니까. 아, 계란 먹어줘. 다리인가? 롱다리인데. 오징어가 촉촉해서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오징어는 이렇게 바삭튀기가 바삭해요. 튀김이? 눅눅한 이유는 바삭 안 튀겨서 그래. 내가 1차 때 먹어봤는데 1차는 튀김이 살짝 폭신했어. 수분감을 날려줘야 바삭한데 이렇게. 와, 진짜 완전 만족입니다. 저 남은 거 2차 튀겨갖고 냉동실에 두려고요. 그리고 맥주랑 맛있겠죠? 진짜 너무 잘 먹었다. 하나라도, 누구 하나라도 실패하는 사이다. 당근이 나러 가야겠다. 와,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